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. 안녕하세요, 미사선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민정입니다. 자, 식당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청하기. 네. 오늘 배울 표현은 물을 좀 더 주세요. 오미즈 뭐 스코시 모라에마스까? 오미즈가 물이네요. 네, 오미즈. 미즈도 물 아닌가요? 네, 미즈도 물인데 거의 이제 그 존칭을 뜻하는 오를 미즈 같은 경우는 거의 습관적으로 붙여 쓰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이거네, 물님을 네. 더 주세요. 응? 뭐를? 물님. 물님 뭐예요? 오미즈, 물. 물님. 그렇죠. 물을 굉장히 존중하는. 물님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또 일본은 사면이 바다라서 네. 물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미즈. 오미즈. 오를 붙이는 경우가 미즈 말고도 또 있나요? 모든 다 그 명사에 오를 붙여서 그 이상해질 건 하나도 없어요. 아하, 그래요. 네, 특히 지금 같은 경우 종업원에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. 음흠. 그래서 앞에 오를 쓰시면 더욱 정중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붙이는 게 오히려 세련된 화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. 미즈 같은 경우는 미즈는 물이지만 그냥 오미즈가 물이다라고 외우셔도 정말 무방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특히 물은 오미즈다. 물 같은 경우 네, 정말 오미즈라고 다 말합니다. 그래요. 네. 자, 그러면 오미즈를 모 더 모 스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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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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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모 스코시 네 모 스코시 하면은 그대로 하면 순서가 더 조금인데 네 네 이거 조금 더라는 뜻이거든요. 어순의 차이가 있네요. 어순의 차이가 있습니다. 드디어 어순의 차이가 있네요. 네, 그래서 모 스코시 붙여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책을 보는 내내 어순의 차이가 없었는데 없었는데 드디어 네 그것도 쪼잔하게 더 조금 이거 뭐 둘 다 부사죠. 그러게요. 부사들의 순서를 순서를 1번 부사 2번 부사를 살짝 바꿔주는 정도의 네. 어순 차이만 있었던. 아, 이걸 어순이 다른 걸 보니까 오히려 반갑네요. 반가워요. 하도 이제 어순이 갔다가 한국말인가 싶었어. 그렇죠. 미즈 모스코시 모라에마스까? 오미즈 모스코시 모라에마스까? 오미즈 모스코시 모라에마스까? 오미즈 모스코시 모라에마스까? 받을 수 있을까요? 이 표현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네, 뭐 오네가이시마스 또는 구다사이와 바꾸셔도 무방한 표현입니다. 구다사이 뭐 네.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해요. 네, 주세요. 주세요. 할 수도 있으나 네. 그러나 뭐 주세요? 아, 이거는 좀 애가 없어 그렇죠, 보이나? 그렇죠. 없어 보이고 싸가지 없어 아, 보이는. 네,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모라에마스까 정도는 너무 많이 쓰이니까 네. 저도 이제 외울 것 같아요. 제가 네. 외우면 다 외웠다고 봐야 돼요. 네. 그렇죠. 왜냐면 저는 제가 기억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본인의 무슨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. 모르죠. 그렇죠.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에 제가 기억력이 안 좋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네. 저랑 친한 친구가 제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네. 같이 우리 이걸 공부하자. 아, 이런 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.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네. 아, 그때부터 되게 자질이 있으셨나 보다. 이 친구가 한자 책을 펼쳐서 네. 한 페이지를 놓고 네. 우리 둘이 같이 외운 다음에 좀 이따 서로 물어봐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. 좋은 공부 방법이네요. 네, 그래서 제가 그러자 이렇게 하고 이 친구가 뭐 하자는 대로 했어요. 네. 그런데 3분 있다가 네. 하자 이러는 거예요. 사회였구나. 네. 그래서 아니 난 첫 번째 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 그때 제가 깨달았죠. 아. 이거 문제 있구나 내가. 아, 그랬군요. 그렇죠. 아, 그때부터 한자를 포기하신 겁니까? 아픈 그렇죠. 뭐랄까 저는 또 놀 때는 확실히 놓거든요. 네. 애매하게 잡고 있질 않습니다. 아, 그래서 완전히 놨고요. 네. 그다음부터는 제 이름 석자도 못 쓴다. 이름이 좀 어려운 한자이신 거 아니에요? 그걸 모르죠, 저는. 모르니까. 전혀 모르세요? 그렇죠. 어렴풋이 기억도 안 나시나요? 아, 안 나죠. 뭔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했는데. 네, 한자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어렵죠, 사실. 네. 그래요. 그래서, 결론은 뭐냐? 제가 외웠으면 다 외웠다. 다 외웠다. 그렇죠. 네, 모라에마스까. 모라에마스까. 모두 외우신 거 맞죠?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, 냅킨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나프킨 오 모라에마스까?
나프킨 모라에마스카. 나프킨 모라에마스카. 그 다음엔 접시를 주세요. 오사라 모라에마스카. 아, 또 나왔네요. 이 오시 집안. 네, 오시 집안. 그렇죠. 오사라. 네, 사라 같은 경우도 습관적으로 오자를 다 붙여서 써요. 그러면 오나프킨 이렇게 해도 되나요? 네, 하는데 요건 외래어라 또 안 되나? 외래어라 그런지 네, 뭔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네요. 아하, 네. 그래요? 오사라는 뭐 입에 짝짝 붙습니다. 오사라. 네. 그러네요. 오사라. 그건 뭐죠? 네, 아니에요. 아, 이제 이 강의 말미가 되니까 네. 막 가시네요. 노래가 막 나오네요. 그래요. 오사라라는 노래가 있나요?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요. 그래요. 자, 스푼을 새 걸로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따라시 스푼 모라에마스카? 아따라시 스푼 모라에마스카? 아따라시 스푼 모라에마스카? 아따라시 스푼 모라에마스카? 떨어뜨렸나 보다, 그렇죠? 그렇죠. 그런데 뭐 스푼 달라 그러면 더럽게 해서 주진 않을 텐데 그쵸. 스푼 모라에마스카 하셔도 되겠어요. 호크도 마찬가지죠. 네, 아타라시 포크 모라에마스카. 포크, 아타라시 호크 모라에마스카. 아타라시 포크 모라에마스카. 제가 초등학교 때 네. 어머님이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생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. 아, 네. 그렇죠. 그렇겠지. 그렇죠. 그럴 것으로. 네. 아닌가? 일제 시대. 아니면 말고 맞을 것 같아요. 뭐, 예, 네. 맞을 수도 그렇죠. 네네. 생존하셨네요. 막내시잖아요, 그렇죠. 네. 네네. 생존을 가까스로 하셨고 네. 그런 영향인지 호크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. 아 그래요. 예. 뭐, 정확히 맞는지 모르는데 뭐, 요지 뭐, 와리바시 오봉 뭐 오봉 스봉 닌징 닌징은 뭐래? 닌징 당근이요. 아하, 네. 당근까지. 네, 담아내기. 뭐. 담아내기는 기본이지만 닌징은 네. 정말 많이 갔네요. 아, 그래요? 닌징은 그렇죠. 저 경남 쪽 사시는 분들은 너무 친근한 단어이실 거예요. 네. 닌징. 네, 닌징 같은 단어는 뭐 부산 경남 이쪽 엄청 많이 씁니다. 그럼 요즘에 뭐 당근이지 이렇게 할 때 닌징이지. 닌징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. 그 닌징. 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렇죠. 일제시대 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 네네.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단어들은 많이 노출되었었던 것 같아요. 글쎄요.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네. 그 너무 싫었어요. 아. 엄마 왜 일본 나는 이제 올바른 초등학교를 다닌 대한 어린이니까 어? 왜 일본말을 쓰냐 그것은 잔재이다. 네네. 호크 하지 마라. 이렇게 했었는데 네. 야, 지금 보니까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되네요. 그러게요. 그 다 들어놓으면은 네. 도움이 된다니까. 네, 왜 그때 왜 그랬나 싶어. 더 많이 뭐, 쓰시게 할걸. 그렇죠. 또 딴 거 없어요? 완전 재밌어요. 그러게요. 담아내기 이렇게 할걸. 담아내기. 그렇죠. 그거 뭐 쓰고 안 쓰고가 뭐 중요하다고, 그렇죠? 저는 정말 되게 잘 안 쓰는 단어 같은 거 정말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. 저희 할아버지가 뭐 지봉. 지봉. 네, 바지. 지봉. 스봉 아니고? 예, 네, 그걸 이제 제대로 발음하면 지봉이죠. 아, 그렇게 에이. 되나요? 뭐, 그래요. 오비? 이것도 오비. 허리띠 이런 뜻인데. 아, 그래요? 네, 그런 말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살았어요. 어렸을 때, 네. 이 잠재적으로. 그러게요. 일본어에 노출되면 살았는데. 그렇네요. 불문과를 가시지 말걸 그랬어요. 그랬나요? 저희 그렇죠.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싸우실 때 다른 네. 사람들이 못 듣게 하려고 두 분이 일본어로 싸우셨어요. 아, 진짜 웃겼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. 아. 그러면 그 엄청난 네. 그 살아있는. 그렇죠. 그렇죠. 워낙 그 세대 분들은 엄청난 네. 교육이었네요. 네. 자 헛소리 그만하고 제러리를 배워볼까요? 제러리는. 하이자라 모라이마스카. 네, 하이자라 모라이마스카. 하이자라. 지금 재밌는 게요. 하이자라의 그 뒤쪽 한자 보시면 오사라의 한자랑 똑같아요. 아하. 네, 그 사라. 네, 이제 앞에 하이가 오면서 발음이 자라로 바뀐 거죠. 그런가요? 네, 네. 그러니까 재 받는 접시다. 아, 그래요? 네, 네. 똑같나요? 네, 똑같아요. 그렇구나. 네. 하이가 제거든요. 제다. 네, 네. 아,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날리면 하이 하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네요. 그 다음에 안 좋아 안 좋아가 뭐죠? 요크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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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.
저 선 선생님은요 일본 가시면 불평 네. 불만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뭘 갖든 뭐 요구나 요구나. 네. 그리고 노래해 달라 그러고. 노래해 달라고. 안 된다 그러면 아 요구나 요구나 이렇게. 연락처 달라 그러고. 아 그렇죠. 네. 그렇게.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. 네 짠해.